아들 동안이 그 손주놈이 그때 6살 쯤인가 그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지가 원하는 거뭐 과자, 조그마한 놀이 장난감 이런 거를 제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주니까 엄마는 자꾸 말리잖아요. 뭐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사달라 하면 안 사주는데 할아버지는 뭐 가면 사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오면 용돈 만 원씩 주고 이러니까. 할아버지는 돈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는 돈이 얼마나 많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이 말이죠. 근데 최근에 독일 가 있는 4살짜리, 지금 이제 5살입니까? 4살인가? 가은이 그 손녀가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할머니가 뭐, 이렇게, 그, 필요한, 엄마 거 필요한 거 이렇게 우편물로 보내다가, 그, 손주께 들어있잖아요. 들어있고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보내주셨다. 이렇게. 아니, 할머니는 얼마나 많아, 돈이 많아. 자꾸 말리니까, 엄마들은. 뭐, 사탕 같은 거 이런 거못 사주잖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보니까 뭐, 그, 젤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할머니는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어. 얼마나 무엇이 많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 꼬마가, 그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안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 아, 진짜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뭐, 얼마나 많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큰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부자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 욕심대로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곳에 쓸 때마다 하나님,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부자세요.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든든한 백입니다. 정말 못하실 것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는가? 내가 그런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늘 걱정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시니까, 이렇게, 꼬마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 자기들이 꾸며내서 한 말이거나,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애들이 못 되잖아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듯이, 제가 하나님에서 나는 그런 믿음으로 늘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하고, 하나님, 저도 아버지, 그냥 아버지 때문에 내가 든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지. 또 그게 사실로, 그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마다 사실로 그 보여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 바로 저거다. 저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살아보면서 유형을 보니까 이런 유형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 속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람의 유형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대충 보니까 어떤 계획을 두고 어떤 일을 두고 자기가 뭔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두고 어떤 유형이 있는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리, 그래, 이건 이게 필요하지, 저게 필요하지, 이래서 다사 모으는 겁니다. 미리. 다 사서, 장비를 다 갖추고, 또 이제 마음 먹고, 이제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 필요한, 자기가 계획 세웠던 것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보다 더 많게 잘 하려고 다 갖추는 겁니다. 뭐, 얻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구입해서 돈 써가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구입은 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정작 쓰지를 않네. 그 계획대로 그냥 이제 있으니까 되겠지 하고는 쳐다만 보지. 돈다 쓰고 준비는 했는데 시작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면 준비부터 다 열심히 했는데 며칠 못 가는 겁니다. 며칠 하다가 그냥 그것만 그냥 중고가 돼버려요. 그냥 고물이 돼버린. 그런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준비는 잘하는데 실제로는 오래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그래 이런 일을 하면 잘될 거야 이런 일이 있지
알아요. 압니다. 듣고 알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요새는 뭐 정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다 아는데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이게 바뀌어. 그래 이렇게 해야 내 신체나 내 인생이 바뀌어. 이런 게 다 압니다.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준비도 안 하고 첫 발도 안 되더래요. 그냥 알기는 다 알고 듣고 알고 자기가 정보를 통해서 아는데 그냥 해야지. 날마다 해야지.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첫 발도 못 가는 사람이 그냥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준비된 것,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자료도 준비하고 그것도 돈 안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어디 가면 이거를 구할 수 있나 얻기도 하고 또 싼 것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착착착 진행해 가면서 그걸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죠? 끝까지 가는. 여러분은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까지 이렇게 한번 보통 그 세 종류, 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올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저건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게 잘 안 바뀐다. 이게 참. 이럴 때 그럼 제가 이래야 됩니다. 아 그래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 술 좀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집니다. 이러는데 아 술 끊어야죠. 담배 끊어야죠.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피울 때까지 피우다가 좀 줄이세요. 피우다가 끊어질 때 되면 끊어지겠죠. 이제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가 끊으라. 제가 이래야 됩니다. 제가 저를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죠. 근데 보통 사람이란 것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물어서 좋은 거를 가지려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해서 될 것 같으면 부인이 이야기해서 되는 게 훨씬 빠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조금만 줄이면서 자꾸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다른 일도 다른 생각도 또 다른 취미도 가지세요. 너무 그 지금 빠져 있는데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꺼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선택을 내가 딱 결단하고 내가 돌아서야 이게 그때부터 되는 거지. 남이 그래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이래서 던져주니까 그 선택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결단을 딱 하고 그 선택에 대해 결단하고 자기가 움직이려고 바뀌려고 해야 그게 시작이지 남에 의해서 이야기 듣고 그런 사람 별로 드뭅니다. 그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아니까 아 그래요 그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이제 기독교인은 제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에 의해서 바뀔 것 같으면 다 바뀌었죠. 벌써 바뀌었죠. 안 됩니다. 새 유형이 있어도 그 새 유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습관, 자기 의지력 이런 게 그걸 누가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와이프나 주변의 친구들이 직장 상사가 직장 동료들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지. 바꿀 수 있으면 벌써 바꿨죠. 누가 하나님께 맡겨져야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고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던져놓으면 가능한 건데 사람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간혹 바뀌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죠. 결단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아내가 그러면 자식이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할 때에 훨씬 빠르게 변화가 되고 확실하게 변화가 된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했을 때 국민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나라를 살려야 되겠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나 하고 보니까 저기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재력가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면 진짜 이 우리 어려운 영국을 구할 수 있겠다. 잘하게 할 수 있겠다. 이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나라의 정책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나 못합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시간도 없다. 나는 그런 재력도 없다. 저런 사람 찾아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 사업을 확장해야 되고 지금 내 열심히 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내 꿈대로 가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건 내가 지금 하여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왕이 그래 좋다. 당신 사업은 내가 책임질게. 왕인 내가 책임질 테니까 조금만 생각 당신 다리를 해봐라.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일만 해준다면 당신 사업은 내가 책임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거든요. 자기 사업을 확장한 것도 좋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다시 국가의 지원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 뒤에는요. 그 뒤에는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책임 있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사업을 그죠? 국가가 도움이 되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도록 그 사업을 확장하게 주었다. 밀어주었다. 국가기관으로 넣었는지 어쨌는지 그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책임 있게 그 사업이 무너지지 않고 잘 되도록 도와주었다. 이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러는 겁니다. 먼저 네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 나머지 일은 내가 더하여 줄게. 네 인생의 문제는, 네 살림의 문제는, 네 자녀의 문제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네 인생의 문제, 네 자녀의 문제, 네 직장의 문제, 너 건강의 문제는 내가 더 잘해 줄게.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33절에 네가 나를 가까이 해서 나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면 그 다음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 못해도 어려워도 내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입니다. 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은 뭐요? 물을 먼저 끓이고 우리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에이 뭐 그렇게 하기 싫다 이러면서 라면을 먼저 끓입니다. 물도 안 넣고 그 다음 스프 넣고 물 넣었다. 그 라면 못 먹잖아요. 다 타버리는데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서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내가 뭔가 인생을 살 때 내 자녀가 그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원대로 잘 되려고 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도록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맡겨질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네가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이 너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너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하면 내가 더하여 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은 어디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자꾸 뒤바뀌는 겁니다. 내가 먼저고 하나님 뒤에 따라오면서 도와주는 분. 내가 내 삶을 다 계획하고 소원하고 꾸미고 하나님은 그때 부어주시는 분. 축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또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우리 인생이 되지 않고 있나.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작은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이제 보교당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 보교당에 있었습니다. 사찰, 절이죠. 조그마한 동네에 내려와서 있는 절에 스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시주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랬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주 막 정력적인 아주 열심히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막 복음에 아주 막 뜨거워 열정. 그래서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가 인생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막 그죠? 달라집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보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교회 오면 할렐루야 인사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막 인사하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면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 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지나가면 교회 오는 분도 인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선임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온 동네가 할렐루야라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밝다, 좋다. 이래가 선임들도 할렐루야, 선임들도. 목탁을 치다가 뭐, 자기, 그죠, 불경을 외우다가도 뭐 할렐루야가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인사하잖아요. 합장하면서. 인사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도 들어놓으니까. 하도 보니까. 그래서 이 큰 선임이 큰일 났다. 아니 이 사람이 교회가 목사가 어느 날 오더만 이 온 동네를 다 바꾸고 뭐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인사가 막 저거 자기들끼리도 할렐루야 하고 이러는 거 인사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막지 아니 이걸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걱정 고민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러니까 아니 조그마한 어린 동자성이 큰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다고.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큰 스님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나서지도 않는데, 이 조그만 어린 동자생이, 와, 이거 자기 나서겠다니까.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고 해서, 야,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러니까. 아니, 큰 스님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딱 가서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내가 단판을 짓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만큼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 동자성도 여러분 하도 동네가 복음적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렇게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그죠? 내가 복음적으로 살려고 내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하나님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야 성경이 이렇다던데 나 그렇게 살려고 해 나 그렇게 기도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맡기고 기도해 볼게. 이 내 입에서 그냥 나는 입만 나갔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책임집니다. 예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가 당신 자녀들을, 당신 건강을, 당신 사업을 계속 예수는 외쳤는데 온 동네가 어린 동자성까지 그 입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계속 나는 별로 능력도 없는데 그죠? 내 입에서 내 행동으로 나가는 그 복음적인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입에서 나오고 그 행동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하는 게 성경 이야기인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자녀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복음의 힘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는데 성경 볼 때마다 내 안에 능력이 그렇죠? 갖춰지게 되고 그 말할 때마다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기억, 이건 가슴에 담고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있는 책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207페이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명령하여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진짜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마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예.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를 안 믿는다고, 황제를 안 따른다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이렇게 믿으니까, 요것 봐라 하고는 로마가 핍박할 때입니다. 그 핍박을 하게 된 원인은, 원래 하나님만 믿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권력자들이죠. 제사장들, 종교에 관련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거는 구세주가 아니다 하고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자꾸만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결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 사람들이 또 어떤 소문인가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반역자들이다. 배반자들이고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무력으로.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쪽들이기 때문에 저거는 없애야 된다. 이런 소문까지 엎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예수님 따라다니던 요한의 형제가 제자가 벌써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목을 잘리고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겁을 주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 너희들. 그래 그래도 믿을래 하고 아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도망가 버리겠죠. 다 떠나버릴 겁니다 아마. 바로 감옥에 넣어버리거나 죽여버리면 근데 감옥 보내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 거리죠 이제. 거기다가 먼저 모범을 딱 보입니다. 요놈부터 딱 치니까 많은 그 뭐 이스라엘 좁은 나라에서 야 야고보가 죽었다 예수 믿다가는 우리 이런 소문이 거기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오른팔 지금 말하는 수장 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대장이라 하는 베드로까지 자 이제 큰 본보기 한번 보여줄게 그래도 예수 믿을래 하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딱 보니까 아 그날은 또 이스라엘의 제일 큰 절기 유월절이네 무교절이네 일주일 동안 아주 딱 금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는 그래서 아요 끝나면 요 유월절 끝나면 죽이자 하고는 그 대신에 꼼짝 못하도록 감옥에다가 넣고는 어떻게요 네 명씩 보통 보초 그냥 두 명만 세우면 되는데 이 왕이 저놈 저거 분명히 혁명가들이라고 반역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탈옥시키러 올 거다 이 성경에 읽어보니까 탈옥시키러 올 테니까 야 두 명 서는 보초를 네 명씩 세우된 1문, 2문, 3문, 정문부터 해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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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명을 그죠? 철저하게 지키게 해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보니까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파수꾼을, 보초를 세웠더라. 얼마나 철저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대장을 지금 잡았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혹시나 탈출시키려고 요것들이 그죠?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대치가 서로 아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럴 때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큰 문제가 생긴다.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 대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고 베드로도 죽을 겁니다. 아마 목을 잘리던 십자가를 그죠?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죠.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다. 나 같은 죄인이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마지막에는. 여기는 지금 처음 감옥 갔을 때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헤롯 왕이 아주 못됐습니다. 분명히 죽일 건데 헤롯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못 나올 겁니다. 형량이라 죽지 않고 사형은 당하지 않고 형량이라도 좀 줄여서 나중에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의 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건강을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기도해. 이제 그 뭐 확신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겠는가.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했겠죠.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처형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 끝나갑니다. 일주일이니까. 내일 되면 이제 요 베드로 잡았다가 밖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꼼짝 못하게 예수 못 믿게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죽이려고 이제 처형하기 전날 밤에 누가 오느냐? 베드로 자고 있습니다. 쿨쿨 자죠. 베드로 좀 미련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그죠? 쿨쿨 자고 있는 그때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철저하게 지키죠. 철저하게 지금 이건 수장이니까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호련히 조용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더라. 옆구리 베드로가 얼마나 미련하게 자면 이제 끝났다. 이제 죽을 인생이니까 잠이나 자자. 그죠? 이렇게 푹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칠 정도니까
몇 번 찔러가지고, 야,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막. 급히 일어나라. 야, 너 지금 빨리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그냥 잠에 빠져 있다. 그리고 묶여 있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밑으로 가면, 뒤에 가면, 8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 그러니까 쇠사슬은 묶여 있죠.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묶여 있죠.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고 천사가 와서 그걸 풀면서 야 너 빨리 옷을 입어라. 띠를 띠고 허리띠죠. 신을 신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잠에 취해가 있는 겁니다. 잠에 취해가 있으니까 야 너 빨리 바지 입어. 허리띠 하고 신발 신고 또 베드로가 따라 나오려 하니까 그냥 보니까 아직도 이 잠결에 그러니까 야 너 옷 저 두루마기 겉옷 보통 걸쳐 입는 거 빨리 입고 준비해라 따라오라 할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 베드로는 지금 자다가 일어나고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뭐 앞에 야고보도 죽었고 많은 사람이 지금 그저 핍박을 당했으니까 이건 뭐 이제 뭐 하나님께 맡기자 내 인생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하고 쿨쿨 자고 있다가 깨가지고 지금 천사가 뭐 옷도 입히고 빨리 신을 하고 옆구리 찌르고 그 이게 이제 잠결에 아 이거 뭐 꿈인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아니면 이게 진짠가 만가 그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냐 이거 뭐 어슴불하게 정신을 못 차리고 따라가더라. 들겠죠.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습니다. 따라간다. 그 10절에 이제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 이제 보초가 1문 2문 이래 있겠죠. 자 열리고 열리고 그냥 계속 열리는 겁니다. 세 문이 열리죠. 지나는 동안 세 문이 저절로 열리니까 그죠? 다 열리고 밖에 나와서 이게 이제 보니까 바뀌거든요. 천사는 없고 자기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는 잠결에 지금, 뭐, 주서, 주전전 주서 있고, 따로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꿈을 꾸는 건 정신없는지, 그죠? 눈은 떴는데, 몽롱한 겁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 바깥 공기를 쬐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들어서, 진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했는데 이게 진짜네 이런. 아니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놀랐으면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천사를 보내서 이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셨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과 이제 죽었다 이 말이죠 나는 죽을 인생에서 헤롯의 손과 또 뭡니까?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그러니까 그 죽이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 베드로는 이제 끝났다. 너희들 기독교인들 끝났다.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랬던 기대들을 완전히 깨웠다 이 말이죠. 너 예수 믿는 뭐 바뀐 게 뭐 있는데 너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의 행 게 뭐 있는데 모든 사람의 기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 교회 다녀봐야 뭐 너 예수 믿는다고 네가 기도한다고 뭐 이 기대를 완전히 깬 일이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 느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자신도 나는 감옥에서 죽을 것인데요. 그 모든 기대에 나는 그대로 갈 건데 이랬던 겁니다. 근데 벗어나게 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 12절에 깨달았죠. 완전히 체험했죠. 체험하고 마가라 하는 아까 기도했던 그 자리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 아까 우리 기도했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이 로데라 하는 여자가 보니까 문 막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보니까 14절에 이거 듣던 목소리다. 아니 이게 감옥에 있어야 되고 이제 내일 되면 죽어야 되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 목소리를 이 사람 알고 있었죠. 기뻐하여 문을 미쳐 문 열 생각도 안 하고 베드로 아이고 진짜 들어오세요 하고 열 생각도 안 하고 어디로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일어난 겁니다. 빨리 가서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배문 밖에서 섰더라 하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아니 감옥에 가서 내일 죽는다고 죽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너 살짝 돌아버렸나? 갑자기 환상을 봤나? 야, 너 지금 꿈을 꾸? 너 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왔습니다. 여자애가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기 안 보세요.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그죠? 응답하셨어요. 기도를 듣고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 뭐야 너 미쳤냐? 그게 일어날 일이냐? 아니 그게 될 말을 내가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 헤롯 왕이 어떤 놈인데 야고보 죽이는 거 봤지? 그리고 감옥에 잡아놓고는 그죠? 사중문을 세워놨고 보초들이 그렇게 서 있는데 베드로 지금 어떻게 나와? 어느 힘센 놈이 그걸 건져내? 누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너 잠깐 살짝 돌았구나 이런 거. 너 지금 꿈을 꾸냐? 환상을 봤냐?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분명히 여자애는 우리 기도에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왔다 하는데 좀 미쳤구나.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가 힘을 써도 안 되는 일이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너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이상하다. 내가 왔는데 뭐 그죠? 안에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막 문 두드리 16절입니다.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왜 급하니까 베드로도 빨리 숨어야 되잖아요. 다시 잡으러 올 건데 막 계속 두들기니까 듣고 진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건 뭐 미쳤구나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걸 누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그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조용히 해라. 왜 떠들어서는 안 된다지. 왜 그죠? 또 잡으러 올 거니까 조용히 해라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자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고는 사람들에게 직접 자기 몸과 체험을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살려주세요. 사형 안 당하게 해주세요. 형을 줄여주세요. 기적이 일어나 이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죠. 못 믿을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저 여러분도 아마 체험 많이 하고 계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내 요만큼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요만큼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그게 뭐 이루어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랬습니다. 아까 그 어떤 새 유형도 그냥 그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뛰어넘는 방법으로 오늘 이런 철저한 감옥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때는 좀 열심히 할 때 잘할 때 내가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서울 가야지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지 이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그냥 그 2학년 중반쯤에 에이 공부 때려치우자 이러면서 그냥 공부 다 안 하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대학 당하고 다른 학교 똥통학교에 전학 가서 거기서 뭐 똥통학교니까 사고 뭉치들만 모인 데서 그냥 어울려서 3학년 때부터 술만 먹고 놀았습니다. 그런 줄 세월 다 보낸 거죠. 대학도 못 가고. 그 누가 또 어떤 분이 야 너 같은 놈이 대학 안 가면 내 앞으로 너하고 인생 끊겠다. 선배가. 너 이마 좀 믿었는데 너 될 줄 알았는데 서울에 대학 다니는 형님이 그래서 제가 포장마차 장사하고 있는데 내가 술 먹으러 왔잖아. 그래서 그 소리가 또 머리에 자꾸 남아서 아이 마 아버지 포장마차 안 할랍니다 하면서 제가 공부 그때부터 이제 머리 빡빡 깎고 또 공부해가 대학을 간 게 실력이 안 되니까 지방대학에 간 갔겠습니까? 그 지방대학. 그 지방대학에 또 사범대학이라서 다니는 데가 그 지방만 선생님을 할 수 있어. 졸업하면 그것도 백줄 좋고 돈 많으면 실력이 좋으면.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돼.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살이 깔려고 하니까. 그 국립은 또 무슨 시험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건 뭐 나이도 많고 저는. 그래서 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희망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선생님 해야지 하고 머리를 막 쓰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대학을 빨리 졸업한 저보다는 한 6년 빨리 졸업한 선배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아 기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뭐 그걸 와서 학장한테 야 이 똑똑한 놈 한 놈 뭐 뽑아주면 내가 데리고 가서 사업하는 내 사업하는 데 쓰려 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학장들이 그만 보니까 제가 제일 꼴통이거든. 골치 아프거든. 나이도 많고 또 애도 그때 결혼해가지고 동안이도 민영이가 손주가 나가지고 있을 때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뭐 학장들도 저놈은 꼴통은 꼴통인데 또 학교 생활 선배들이나 후배들 다루는 거 보면 잘한다 그러니까 저놈은 막 선생은 그래서 학장이 불러서 너 선배 따라가라 이거 넓은 수 없이 선생 그거 아 그 평생 그 재미없어 빨리 가서 돈 버는 데 가서 너도 돈 벌고 너는 막 그런 놈이야 그러고 여러분 상상 밖에 제 그냥 고등학교 때 아 너 서울 가서 남자로 서울 가서 한번 가서 성부를 그려야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온 겁니다. 그때만도 몰랐습니다. 왜 내가 내 소원대로 되는 건지도 난 모르고 또 서울에 가서 선배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어머 그때 따라 또 88 올림픽이 막 시작될 때니까 이 외국의 바이어들이 막 몰려와서는 너도 나도 막 그래서 뭐 국가에서 무슨 정책을 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뭐 물건 파는데 막 열심히 해가 너무 잘 돼서 와 이거 앞으로 크겠다 나도 잘 되겠다 이랬는데 아니나 뭐 아니 2년 지났는데 여러분 이 사장이 너무 욕심을 내서 막 회사를 확장하는 바람에 은행에 막 돈을 끌었었죠. 망해버리는 거예요. 2년 안에 법정 관리가 들어가 버리고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때 저도 막 그 회사하고 안 맞아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또 다른 비슷한 회사에 또 가서 또 한 1년을 다니는데 이 회사도 또 망해버려요. 또.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는, 오갈 데, 그래서 아, 이제 지방에 가야 되겠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서울에서는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너무 절망입니다. 막 고향에서 후배하고 상의도 하고 또 저를 우리 제 고향에 있는 바로 집 옆에 있는 어떤 후배가 서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내려오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마음에 많아서 아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집에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마을버스 타려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창문에 차창가에
그 차에 그때만 해도 왜이 프린트 이런 게잘안 되고 요새 같은 전도지가 아니고 그냥 글을 써가지고 조그마한 전도지 하나가 거기에 딱. 그뭐 어느 교회라고도 안 하고 한 성경 말씀이 있고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 거. 그런데 내가 저게 뭐지? 조금 뭐 혹시 취업자리 어디 하는 건가 싶어서 살짝 앞으로 와서 그 글을 글이 작으니까 그 장문에서 내가 딱 봤더니 보니까 시편 51편에 누가 그 짧은 거를 옮겨가지고 딱 시편 51편에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처럼 희겠나이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보통 같으면 그냥 마이고 또막 교회 이야기고 나올 건데 그게 눈에 쏙 들어오면서 저렇게 살수 있을까? 그때는 제가 이제 나고자죠. 아니, 내가 눈처럼 바뀔 수 있을까? 술 뭐 매일 먹고 직장에 인생이 뭐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저렇게 한 번쯤은 인생을 바뀌었으면 좋겠다. 눈처럼 하나님 나를 좀 씻겨주시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면 좋겠다. 내 안에 진짜 새로운 마음을 주면 좋겠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면 좋겠다. 이게 싹 들어오면서 집에 와서 성경책을 펴본 겁니다. 우리 동원이 엄마 교회 다니니까 성경책 항상 있죠. 펴보니까 진짜 그 51절이 막, 그 50, 아니, 10편이요. 그 장이 저한테 서 그래, 이제부터 성경 읽자.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 그 시작이. 놀랍도록 성경에 빠져들게 하시고. 만약 막, 그때는 뭐,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이 보고 싶어서 돈이 없고, 일자리는 찾아야 되고, 그럼 그때는 놀 때니까 놀 때는 교보문고 갔다가, 종로문고 갔다가, 오전에 가서 교보문고 앉았다가, 또 눈치 보이면 종업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종로서점으로 교보문고를 옮기면서 만화책부터 기독교의 만화책, 기초책, 막 계속 제가 그건 아무것도 여태까지 뭐 교회는 어릴 때 놀러만 다녔지. 그래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틈만 나면 가서 기독교 그 만화책부터 기독교의 교리, 기초편, 뭐 학생들.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집에 오면 성경책, 뭐 독서실 하나 얻어가지고 막 집에 가. 공무원 공부도 막 같이 하고, 그때는요. 그때만 해도 제가 목사 된다고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냥 성경이 좋아서.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당신, 그럴 밖에 목사 한번 해보지. 뭐, 교회만 다니고 있는데. 동원이 엄마 따라 다니는데. 목사, 근데 와, 아이고, 참, 저 선교사님, 저 전도사님, 그때 나이 많으신, 기도하시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뒤따라오면서 당신 뭐 통신신학부터 한번 해보지 이러길래 내가 뒤따라오면서 속으로 아, 예 해놓고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래. 아니 나 같은 놈이 목사 되면 대한민국에 목사 안될 놈이 없다 내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그 처음에 그 소리를 하시길래 대한민국에 내 같은 놈이 목사 하면 목사 안될 놈이 없다 그랬는데 시간이 그렇게 성경에 빠져들고 있으니까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진짜 신학할 수 있는 길을 옆에서 열어주고 이래서 이제 오늘까지 온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 제가 원래 그냥 하나님을 내가 절절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뭐 태어나면 서울로 한번 가야지. 그리고 갈수 없는 대학생활에 이건 끝나고 뭐 지방에서 이제 적당히 월급 받고 내가 살아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릴 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만 친구 따라 왔다 갔다 잠깐 놀았던 그걸로 그리고 신학길도 목회길도 또 그냥 되도록이면 일반 목회하면서 뭐 대접받는 목사 하지 했는데 어떻게 노숙자들의 인생을 그죠? 알게 하셔서 다 보게 하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그분들하고 한 15년을 살면서, 여러분, 아,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 이 인생 속에서도 정말 배울 게 있구나. 이 인생 속에서도 정말 내가 바뀌고 느껴야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이게 없었으면 나는 내가 나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고 엉망됐을 건데, 저 처절한 삶을 통해서 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바로 그냥 그건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해서 그살수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건 정말 오묘하게 저런 인간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신앙이란 것은 여러분 잘 되고 축복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난감하고 어렵고 내가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그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더 보여주시고 사용하십시오. 그죠?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알지. 제가 뭐 예수 믿으세요 잘 될 겁니다. 이거는 그건 뭐 흔한 말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제가 여기 얻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쉼터 얻을 때도 다 보니까 저는 말만 여기 와서 눈으로 이 건물에 말입니다. 이게 썩어 있을 때입니다. 창문으로 여기 닫혀 있었어요. 여기가 계단을 그때는 문이 없어가지고 내려오면 여기 창문인데 요만한 게 그 창문으로 탁 이걸 보는 거 여러분 안에 막 쑥대기 같이 여기 그 교회였고 저기는 이제 그 뭐랍니까 고시원 비슷하게 돈 받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냄새 냄새 말도 못했어요. 여기가 창문으로 보면은 교회도 막 온통 막 엉망인가 하나님 그래도 이런 곳이라도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쪽에 쉼터를 만들고 막 제 나름대로 근데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제가 뭐 돈을 지고 합니까 그냥 이 정도라도만 있어도 그때는 월세가 너무 많이다 그러니까 4층 5층 옥탑에 뭐 그 너무 버겁습니다 이거라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이게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가 어떤 뭐 누구 손을 잡고 내가 돈 있는 사람이 믿어준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했는데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우리는 막 안절부절하고 막 이래 돼야지 저래 돼야지 하지만 그냥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우리 능력은 내 형편은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도가 했지만 하나님은 뭐요? 이 믿음 곧 딱 기도하는 모습 하나 보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그죠? 똑같은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그건 사람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믿음 약한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 섣불리 말 못하고 마음에만 있는 사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고 그래서 남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그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못 드린 것까지도 오늘 이 기적처럼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했는데 여러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어려움들 이거 매일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이 어려움 다 내게 왔습니다. 우리 살면서 앞으로도 계속 옵니다. 올 때마다 이게 우리 앞에 있어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상황을 놀랍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지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죠. 오늘 이런 사도행전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위기 앞에 이 난감한 문제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한 내용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미쳤구나 말도 안 된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역전을 시킨 많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완전하게 뒤집어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여태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것 부끄러웠던 것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된 것들 내려놓을 때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그 회사가 두 개가 망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 어떤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 사람 살리려고. 전 그때만 해도 신앙도 없어서 직장 다니면서 매일 직장인들하고 술 먹고 또는 엄마 매일 양복 걸어놓고 구두 딱딱 가가 주일 되면 교회 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알죠. 그 두 개가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작았습니다. 두 개가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두 개가 망하는 겁니다. 저는 제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 회사의 모습을 그 더 키운다고 왜 이렇게 뭐랍니까 그 기업 확장식 그 축하 이런 거 할 때 그 어머니가 마산에서 유명한 절에 이름 있는 성도입니다. 절에 막 기부하고 하는 그 많은 유명하다는 스님들이 와서 그 축하연에 막 앞에 호텔을 빌려놓고 할 때 제 눈에 봤던 거 저게 아닌데 그저는 신앙도 없는데 저게 아니잖아. 아니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회사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런 겁니다. 사람 하나 만들려고 회사 두 개가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그걸 저는 그걸 저는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 여러분을 하나 바르게 만들려고 하나님 제대로 느끼게 체험 베드로 체험시키려고 베드로들 죽을 줄 알았지. 저 이거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 큰 회사 하나 넘겨버려. 작은 회사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보고 야 진짜 정말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거를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처음에는 그 회사가 넘어간 거는 뭐 사장이 나쁘고 못된 짓 하고 뭐 이런 뭐 이랬는데 신학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죠? 깊이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죠? 기도할 때에 그냥 내 마음에 있었는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그 문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희미한 소망일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릴 때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우리 인생과 건강과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 앞으로의 일들의 문제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정말 간절한 것들 하나님 앞에 엎조릴 때마다 놓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기적 같은 인생 우리에게도 날마다 날마다 펼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미한 소원까지도 낱낱이 아뢰기를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